Good day, commanders. SCB 어디 갔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일단 먹방부터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밥을 안 먹었고, 우리 노랑통닭부터 먹방부터 할게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스타드 소스. 이 콜라는 코카콜라야. 잘 먹겠습니다. 노랑통닭, 이거 순살인가? 뼈로 시켜. 야, 근데 양념이 약간 닭강정 같은데? 잠깐만, 홍어기 강대 좀 하고 먹읍시다. 아, 저 새끼죠. 하루쟁이 정말. 풀김 해드릴게요. 디포, 후연님 10개 가자. 이형 실수하네. 치킨을 젓가락으로 오, 먹네. 이형 실수하네. 치킨을 젓가락으로 먹네. 그럴 수도 있지. 이건 머스타드 소스에 찍어서. 아, 손을 먹을게. 근데 양념은 닭강정 같아, 그냥. 양념은요, 닭강정 같아요, 여러분들. 치킨 빼야. 아. 손 씻었어. 치킨은 뭐 다 맛있지. 이거는 다 찍어갖고 이렇게.
아이스폰 아니야! 나는! 스폰이면 스폰이라고 해. 성남동 서광주님. 아이고, 우리 성남동님 뺏겠나이. 감사합니다. 접시 그대로 던지면 500개라고? 그거는 친우님한테 예의가 어긋나는 행동이다. 끝내주네. 해파타투 오해님 30개 가자. 아 그래 오해야 고맙다 50개 나이 대고 미용실 가라고 머리가 길다고 오케이. 야 전자기지방 한 거 하나도 안 들린다 지금 ASMR 모드라서 이어폰 껴야겠어. 튀김 후라이드 사운드 들려드릴게요. 태권 하트 오웬님 10개 가자. 마이크에 꼽아서 대기해. 이게 딱 갑이다. 자 사운드 짠! 얼음에다가 콜라를 이렇게 먹어줘야 돼요. 3개 고맙고. 좋다! 수아! 자. 좋구만. 오인이 3개 두개 한게 뭐야? 뭔데 갑자기 찌기지? 먹는데 엄마
튀김 먹고 있는데 지금 낚시를 하다니. 잠깐만 트림 좀. 오우 야스. 죄송합니다. 치킨을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날개, 날개라고 합니다. 맞죠? 이 날개 부위가 뼈가 두 개가 나와요. 그쵸? 근데 이거를 한 입에 넣고 뼈가 한 번에 두 개가 나올 줄 알아야 돼. 날개. 존나 굶었네. 아, 존나 맛있게 먹네. 며칠을 굶었냐? 24시간 만에 먹고 있습니다. 아, 윙이네? 닭다리 같은 윙. 근데 이 후라이드는 약간 카레 맛이 나네. 카레 맛이 나. 아, 봉이야? 아, 봉. 역시 콜라는 코카콜라. ASMR 콜라.
안 들린다고? 아, 미안. 최대한 쩝쩝거린다고. 아, 그게 아니라 형님, 진짜 제가 쩝쩝거리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게 마이크가 좀 좋은 거라서 입을 다물고 먹어도 좀 쩝쩝 소리가 나요. 그리고 먹방에 여러분들 다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먹방에 그 가장 중요한 건 사운드 쩝쩝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그 피자 먹방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스타크래프트를 봤는데 탱크가 삥 치킨 뽕 뽕 굿데이 커만더스 SCB 어디 갔어? 이 소리가 안 나면요 재미가 없어. 스타도 맞지? 카트 하는데 끼 뽕 끼 뽕 뿡뿡뿡 뿡. 아, 침 죄송해요. 소리가 안 나면 재미가 없습니다. 예? 이 소리가 안 나면 재미가 없어요. 먹방 할 때도 이 사운드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좀 뭘 모르시네. 아, 좀 무리했다. 너무 오버했다. 그냥 다 먹겠는데? 아, 근데 양이 너무 많다. 씨. 보이나? 다 먹었어 이제. 여러분들 그 부산 사시는 분들 손 들어봐. 부산 사시는 분들 손 들어봐요. 그 부산 사시는 분들 중에 동키치킨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동키치킨. 모를 거야, 서울 사람들은. 아, 대전에도 있어? 그 약간 옛날 치킨 같이 생겼는데 동키 치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맛있어요. 아무튼 예. 후라이드인데. 아, 소리도 있어? 아, 그래? 동키 치킨이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진짜로 태카니가 강력 추천하는 치킨이야. 진짜 스폰 아니야. 진짜 나는 치킨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치킨이 동키치킨. 제일 맛있어, 진짜로. 진짜 이런 통닭은 없었어. 이게 치킨인지, 진짜 소고기인지 모를 정도야. 진짜 맛있어. 동키치킨 먹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우리 방송 매니저분, 테카나토 펭귄이가 이제 기프트콘을 줘가지고 먹방을 해달래요. 그래갖고 지금 이거 기프트콘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먹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팩트 얘기할게요. 치킨은요, 아무리 맛이 없어도 치킨집 가서 한번 먹어봐. 그러면 맛없는 치킨도 맛있어집니다. 진짜.
그러니까 치킨집 가서 치킨을 먹잖아. 더 맛있어. 왜냐면 바로 딱 튀겨가지고 바로 나와. 그릇에다가, 맞지? 자, 3번 테이블 치킨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나왔다. 나와서 바로 먹어. 진짜로 이게 진짜 진정한 치킨이에요. 진짜 우리가 항상 배달로 시켜 먹잖아. 피자도 그렇고 치킨도 그렇고 짜장면도 그렇고 모든 음식들은 배달 오는 동안 식어버리고 굳어버리고 맛이 좀 떨어져 배달 오면서. 근데 가서 먹어야지 이게 진정한 맛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삼겹살을 한번 배달시켜 먹어보세요. 삼겹살을 뭐 통돼지 삼겹살 그런 거 배달 되잖아 요새. 그냥 구워갖고 갖다 주거든. 그걸 한번 먹어봐. 그걸 먹어보면 아 역시 음식은 바로 만들고 나서 3분 안에 먹어야 된다 라는 걸 알게 돼. 냉동닭이네. 보세요. 닭을요 먹어보면 K48590202님 4400개 가자. 아 저거는 저거 앞전에 쏘신 거예요. 풍선 저번에 저번에 쏘신 거예요. 일단 감사합니다. 4,400개. 저거 앞전에 그때 일주일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그때 쏜 거예요. 저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 닭, 이 닭이 싱싱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이 껌해요. 지금 보이시죠? 껌해. 껌어쳐 닭이. 이게 치킨을 먹었을 때 뼈가 하얘야 돼. 근데 냉동닭이네요. 냉동닭. 뼈가 꼬무쳐. 냉장닭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아무튼 닭이 좀 오래됐어. 그래서 그래. 닭이 좀 오래된 거야. 아 형들 이 카메라에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완전 껌이에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잘 안 비나? 완전 껌못하니까 이게 안 보여? 너무 껌해 진짜로. 그래도 맛있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백종원 선생님께서도 이번에 골목식당을 하면서, 내가 골목식당 애청자거든 진짜. 왈숙님 10개 왈숙이 가자. 10개 했네 딸. 최고 감사드리고. 내가 골목식당 진짜 애청자인데 형들 잘 들어. 이번에 골목식당에 그 삼겹살 그 집 나왔잖아 맞지? 삼겹살이나 고기 먹을 때요 파조레기를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파조레기가 맛있어야 돼. 고기가 맛있는 것보다 이 파조레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백종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기 먹을 때는 파조레기가 중요하다 생각해. 그래서 제가 또 이 김태칸이가 요리를 잘하거든요 나름.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 정모 한번 하면
제가 또 파조리기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맛 평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2011년도 때 에버랜드에 가서 이제 놀이기구 타고 펜션에서 정모를 했어요. 정모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우리 팬분들 여자 팬분 2명 오고 남자 팬분 아 여자 팬분 2명인가 3명 오고 남자분들 30명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파조리기를 해줬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팬분들. 그때 팬분이 남자분 31명인가 왔고, 여자분이 2명인가 3명 왔어요. 네. 진짜.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정모할 때 반대로 남자 3명, 여성 팬분 30명. 반대로 한번 갑시다. 인정? 코카콜라랑 펩시가 이게 그 이제 업소용으로 이제 그 회사에서 들어올 때 가격이 거의 2배 차이 난대요. 예. 그래서 보통 코카콜라 잘안 써요. 그래서 가게에서는 장사할 때 펩시를 많이 주고 이게 가격이 2배 차이 난대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럼 이건 2,000원이야. 예를 들어서. 두배 차이 난대요, 거의. 그러니까 진짜 완전 두 배는 아닌데 한 1점 한 6, 7배 한 6, 7에 6에서 한8 정도? 1.6에서 8 정도 차이 난대, 가격이. 코카콜라가 가격이 더 비싸대. 그만 먹자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배부르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방송할 때 졸려. 후라이드가 맛있는 집, 노란 통닭.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시청자분들이 저번에 그러더라고. 태카님, 노란 통닭은 그 아까 뭐라더라? 그 노란 통닭 뭐가 맛있다 했지? 칠리 통닭? 그게 맛있다 하던데. 그거 다음에 안 먹어봐야겠네. 아, 깐풍치킨, 밥 먹고 나면 운동을 해줘야 되더라. 가자. 밥 먹었으니까 흔들어줘야지. 난좀 치울게. 치우고, 가보자고, 같은. 자! 노란통닭 후라이드 양념이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유바! 휙! Let me hear say, oh!